대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미국 중공과 사이에서의 중플레이하며 핵심 기술과 인력도 중공에 넘긴다고 봐야. 잊지 말자 대만의 인간성은 중국과 같은 뿌리이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행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이 유럽 반도체 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 세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성이 유럽에서 제대로 된 한밤을 터뜨릴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를 선점하고 있음에도 후발주자인 삼성에 추월당할까봐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초대박 인수합병을 성사해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대만의 우려가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이 삼성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이 합병을 위해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상승세를 타는가 하면 반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주가는 급락한 것만 봐도 삼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의 한마디에 주가가 급락한 대만의 반도체 업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초조해진 대만이 또다시 한국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빼가기 위해 벌였던 도움은 받았지만 유출은 아니다라며 발뺌하고 있는 대만이 한국의 발목을 잡기 위해 또 어떤 일을 꾸밀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대만은 한국에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해군의 3최신의 잠수함 기술 일부가 대만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 도면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옛 협력업체 관계자가 대만에 빼돌린 것입니다. 이들은 잠수함에 들어가는 도면을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에 유출하고 무허가로 잠수함 건조 장비 3종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A업체 미사를 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대표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달아난 대표는 현재 대만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그 옛 협력업체 법인 대표로부터 잠수함 설계도면 2종을 이메일로 건네받은 후 대만 국제조선공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면 등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79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추징보전은 법원의 판단하에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을 막고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가압류 절차를 뜻합니다. 즉 법원이 기술 유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이러한 모든 정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시종일관 모르쇠를 시전하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제조선공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기술 컨설팅을 받았을 뿐 한국 잠수함 설계도면은 받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는데요. 한마디로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 유출은 아니라라는 황당한 변명이었죠. 그 증거라며 덧붙인 것이 우리의 잠수함 배수량은 2000T이고 한국의 배수량은 3000T이다. 도 방향타 등 잠수함 각종 장비의 구성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이 아무리 발뺌을 한다고 해도 전 세계 여론은 한국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의 기술을 빼내 국제적 망신을 샀다. 대만이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 대만이 잠수함 프로젝트가 좌초됐다라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잠수함 건조 기술이 없는 대만이 한국의 기술력 없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완성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완성하더라도 욕만 먹을 게 뻔한 상황인데요. 그렇게나 중국을 싫어하는 대만이 어떻게 하는 짓은 중국과 그리도 똑같은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대만 때문에 목덜미를 잡은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 대만의 지상파 방송인 ETVBS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모양을 합성시켜 방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들은 TVBS 홈페이지로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결국 TVBS는 한국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의견문을 내놓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의 또 다른 방송사 네프TV, 한국을 기만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한국 네티즌들의 집중 폭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을 다루면서 추락 사고와 무관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모형을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에서 뉴스를 보던 한국인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한국 모형기를 사용하는 뻔뻔함에 놀랐다며 크게 분노했었죠.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면 마치 이번 사고가 한국 항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만인들은 왜 그렇게 한국을 깎아내리고 흠집내고 싶어 안다라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반한 감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만인들에게 한국은 너무 이기고 싶은 나라, 하지만 이길 수 없어 얄미운 나라라는 것인데요. 이런 반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그 어느 곳보다 한류 열풍이 뜨거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으로서 한류를 좋아하더라도 집단의 흐름에 따라야 하므로 한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반한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 대만은 한국을 이기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데요.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생산 분야에서는 대만이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파운드리 기업들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의 66% 차지할 정도입니다. 반면 이 분야에서 한국은 17%를 그리고 중국은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만이 왜 그렇게 기세등등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반도체는 대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EU 반도체 카드를 외교 곳곳에서 적극적인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의 반도체 외교는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만 입장에서 너무 일찌감치 미국의 반도체 카드를 써버리면 더 이상 외교 카드가 남지 않기 때문에 대만은 적절히 잡당하며 미국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이 한국의 우월감을 느끼고 싶을 때 쓰는 것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삼성을 겨냥해 한국은 대만을 넘어설 수 없다며 참다 못한 삼성은 최근 대만 끌어내리기를 선언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은 312 TSMC가 가진 시장을 빼앗겠다는 것인데요. 그 첫 행보는 반도체 인수합병입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2년 만에 유럽 출장길에 몰랐습니다. 7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와 영국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부회장의 유럽행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유는 바로 대규모 인수합병 때문입니다. 삼성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3년 내 M&A를 성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출장이 M&A를 위한 초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른 7일은 고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른바 신경염 선언을 한 지 29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일침으로 잠자던 삼성을 세계 최고 반열에 올리는데 삼성은 기념비적인 날에 이 유럽으로 떠난 이 부회장이 구체적인 성과를 들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행선지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은 네덜란드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입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 외선 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삼성이 대만 TSMC 격차를 많이 좁히기 위해서는 EUV 장비 확보가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이 부회장은 SML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최근 미국과 일본이 파운드리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EUV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에는 그간 삼성의 유력 M&A 후보로 꼽혔던 반도체 기업 NXP도 있습니다. NXP는 삼성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8일 아시안 테크 프레스는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럽을 방문하는 동안 네덜란드 칩 제조업체인 NXP 반도체를 인수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NXP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굴지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삼성은 NXP를 눈여겨보고 있던 것이었죠. 이처럼 삼성이 NXP 인수에 관심을 보이자 외신들은 삼성이 NXP를 인수하면 TSMC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만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만이 발끈하며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삼성의 유력 M&A 대상으로 인피니온, ST마이크로일렉트로이스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전문가는 최근 M&A 매물로 다시 나온 영국의 ARM이 가장 유력한 M&A 대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ARM은 컴퓨터의 두뇌인 중앙처리장치 CPU와 AP의 설계도를 그리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선 ARM을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특히 AP 설계 시장 점유율에서는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퀄컴, 삼성전자, 애플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ARM의 설계를 기반으로 각자의 반도체 칩을 다시 설계하고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 부회장과 팻 겔시머 인텔 최고 경영자가 회동한 것을 두고 양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ARM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M&A가 이뤄진다면 삼성은 지난 2016년 하만 아인수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주요 경쟁 당국의 인허가 문제는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M&A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르기 전 목숨을 걸었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그에 맞는 성과를 들고 올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이 대만의 TSMC를 뛰어넘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에 등극하겠다는 첨 사진을 발표한 만큼 글로벌 반도체 업계 역시 삼성의 기대가 큰데요. 단 한 곳 한국의 오쪽기는 자가 된 대만은 피 말리는 심정으로 삼성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만을 추월할 수 없다는 망언은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대만에 대한 솔직한 심정. 중국 공산 정권은 호시탐탐 대만을 복속시키고자 안달인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 등 국력은 대중 압박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감당할 동맹으로 동남아시아의 결속이 필요한 마당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대만의 정착권이나 재개는 중국의 소통로를 두고 양동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뻔히 알면서 대만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국이 대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은 자칫 큰 실수로 이어질 공산이 유력하다. 경계를 해야 할 대상이다. TSMC 특이한 기업 문화로 인해 전문 인력들이 기피하는 수준이고 나노공정 수율 문제, 의리갑질 등 보면 하는 짓이 딱 지들이 싫어하는 극우가랑 같고 미국도 지형적 요충이나 반도체 기술 유출 등 이런 거 아니면 도와줄 가치도 없을 듯.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